사실 전라도 분이세요. 근데 이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기 해대니까 우리 세월호 지금 이 일이 있고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개탄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애들한테 그냥 말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. 그때가 또 시험 때고 그러니까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해야 되겠다 해갖고 본인은 전라도 자기가 본인이 그래놓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다 하는 건 미처 생각도 못하고 네. 그냥 이제 내고 보니까 얘기들이 있는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하나 전부 전라도라는 얘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되는구나. 지금 뭐 댓글이 이상한 걸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고 이게 오히려 전라도 사람들을 못 박는 일이 돼버렸구나 하고 의도하고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.